각변에 각뭐저뭐 육각형 정팔각형 한 변에 붙여놨을 때 X각의 크기를 구하 X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요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우는 게 얘는 제일 빨라요. 그것도 없이 정육각형의 한 외각이지 얘는. 이 각은 무슨 각이에요? 이렇게 해석하면 정팔각형의 한 외각이지 맞잖아. 그럼 정육각형의 한 외각은 어떻게 해? 몇 도야? 정육각형 외각이 몇 도야? 60도. 정육각형 외각 한 외각 크기 몇 도야? 60도잖아. 60도 어떻게 나와? 6분의 360. 그렇지. 6분의 360으로 구해야 돼.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니까 180도에서 빼면은 60도. 이것도 괜찮은데 외우고 있었으니까 6분의 360으로 가야지. 그럼 정팔각형은 40으로 겠죠. 왜? 8분의 360. 이해가 안 가. 그럼 X각 크기는 둘이 더하면 되죠.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해석하시면 돼요. 알겠어요? 8월 말인데 매미가 오고요.